저녁에? 네. 그때? 아, 오늘 이게 서류들이구나. 네, 오늘 재판에 사용된 서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류과정, 오늘 재판에 사용된 서류들. 알려진 것도 아니고.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봅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때 수준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제 조사를 많이 할 건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선관위 측의 사람들이 수준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자기도 진실하게 심리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QR코드 하나씩 일련번호 다 이렇게 검증하고 네. 나머지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다 검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선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빨리 끝내야 된다. 네. 이미 다 밝혔잖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버의 데이터는 내놓을 수 없다. 아. 그리고 또 투표지 발급기, 네. QR코드 발급기 이런 건 다 임차해가지고 다 보냈고 또 다 없앴다. 그리고 분류기, 연수구 선관위 분류기는 없앴다. 필요하면 뿌리시 선관위 있고 분류기 갖다가 검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냄새가 나네요. 네. 냄새가 나니 본인들이 책임을 다 회피하는. 그리고 네. 입증 책임 원고한테 있다. 그래서 아하. 아니 컴퓨터로 선거하고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데 네. 그게 조작이 된 증거가 보이는데 본인들 다 없앴다 그러면 그거 입증하라 그런 건데 이건 선관위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증거 보존 신청을 다 한 것들이잖아요. 다 했죠. 다 했는데 기각이 돼가지고 네. 연수구에서 서버 컴퓨터 다 증거 보존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거든요. 네. 통합선거인 명부도 그렇고 근데 명부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선거가 의미가 없는 거죠. 명부를 검사를 못하면 이거는 무효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그냥 다 알아서 다 조작해도 우리가 밝힐 수가 없는 그런 거는 네. 앞으로 만일 이번에 안 밝히고 선관위가 안 내놓으면 우리 선거를 다 거부해야 되죠. 이러고 뭐 선거도 맞습니다. 아니고 국민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이런 걸 가지고 국가 예산 써가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대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밝혀가지고 이건 반드시 부정으로 해가지고 선거 무효를 판결해야 우리가 계속 선거할 의미가 있지.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정치인들 뭐 자기네들 쇼하려고 우리가 네. 국민들이 가서 이용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선거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검증이 안 돼.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 안에서 선관위가 오늘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던 영업 비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이지 않은 뭐 이야기하는 그 뭔가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정보라든지 네. 비밀이다. 그러면 그럼 선거가 이거 비밀스럽게 하지 말아야죠. 그 객관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명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선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다 디지털로 관리하고 이제는 비밀이니까 안 보여준다. 네. 조작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조작을 못 밝히겠다. 네.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 말이 안 되죠. 네.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그때 기자회견 끝나고 네. 국밥 먹고 저희 이야기한 것 중에
예전 대선에도 변호사님께서 그 부정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간략하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 선거도 사전선거 비율이, 사전선거 투표율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민주당 쪽에, 민주당 대선 후보 쪽에 유리한데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예. 사전선거를 더 유리하게 조작이 됐다는 게 이제 인제가 다 분석되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예,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 이 정부는 계속 선거를 조작해오고 있는 정부라서 이거는 정부로 자격이 없죠. 정당성이 없는 거는 정부의 담당자로 자격이 없는 거라서 국민들은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는 이제 저항권 행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는 다 거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조작해놓고 너 선거해라 그러면은 정치인들도 이제 나서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밝혀라. 네. 앞으로 또 뭐 내년에 뭐 보궐선거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 나가고 나가야 되지. 이제 선거 무효, 이거는 부정이다. 이걸 우리가 단정을 하고 재판 결과는 본인들이 이걸 밝히기 위하고 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안 돼, 의심된다. 너들이 밝혀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없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선거 장비를 전자로 다 진행하고 전자 장비 없다. 프로그램 없다. 이제 너들이 밝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다 없애고 이제 와서 못 밝혔다 그러면 선거하자 그러면 우리 선거 못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또 늦은 시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는 좀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 제도가 공정하게 유지가 돼야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권력을 우리가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가 얼마나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또 국가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바이러스 방역한다고 폐렴 주사도 맞으라 그래서 다 맞고 죽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순종하고 따르는데 그럼 적어도 그 선거 과정을 조작을 하는 그거는 정부의 담당자로서 자격이 없고 이 사람들 자격이 없으면 정치인들도 앞으로 선거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선거를 조작을 한 선거를 하고 이제 나 못 밝힌다 하고 선거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는 선거를 전부 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밝혀라. 이번에 밝혀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 되도록 확신하면 선거하지만 안 그러면 선거 이제 없다. 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말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네.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론이 잡히지 않았다는데 그게 혹시 뭐 그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사전에 우리가 적어도 조작됐다는 그 디지털 장비 같은 걸 충분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를 세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걸치자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 저쪽이 그냥 있는 표만 가지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우리가 조작은 디지털 조작인데 디지털 장비 없다 그러고 표만 쓰이자 그러면 그거는 이 조작을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더 심리를 하겠다. 적어도 한번 현장에 가보겠다. 서브컴퓨터를 한번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감을 잡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 또 전문가들을 대동해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생각보다는 대법원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대법관이 누가 봐도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니까 뭐 사람으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그냥 잘했네 이런 사람이 없거든. 근데 생각보다 우리 대법관을 우리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법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원고들도 우리 젊은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충실하게 특히 우편 투표 이런 것들은 뭐 부정의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대법관도 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대법관 혹시 이름 알고 김상환 대법관 주심 대법관이거든요. 그분이 심리를 좀 김상환 네. 앞으로 대법관한테도 우리가 적극 긍정적인 요구를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제대로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잡는데 이렇게 하도록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있다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법원 제도가 있으면 법관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게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